가짜라고요? 위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저희 구독자님 중에 용준님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박사님 중국 타오바오라는 곳에서 가짜 맥켈란으로 추정되는 위스키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가품이 많은 사이트라서 한번 검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 내용이 좀 되게 조심스러운 내용이기도 하고 괜히 위스키 시장에 정품으로 잘 수입되고 있는 시장 자체에도 불안감을 조성해서 위스키 시장이 위축되는 등의 악영향을 끼칠까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고 가품이 나온 시점에 가만히 있으면은 이거는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알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의 상식과 정보이고요. 또 앞으로 다른 것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은 아 참 저도 걱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독자님들 눈앞에 두 병의 맥켈란 위스키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 진품이고 가품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왼쪽이 정품, 오른쪽이 가품입니다. 사실 의류나 신발, 시계 등에서 가품들은요 폰트 인쇄나 종이 재질, 뭐 원단 등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솔직히 아마 생산 공장 단계에서 유출이 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굳이 두 가지의 다른 점을 찾자면은 이 나무 모양이 조금 다른 건데요. 사실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게 옛날에는 이 모양이 맞았어요. 저랑 마스터도 놀란 게 구독자님께서 마스터 바로 물품을 보내주셨는데 아 박사장님 혹시 맥켈란 시비 뭐 받을 거 있었어요? 아 마스터 그거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일부러 가품인지 진품인지 말씀을 안 드렸더니 마스터조차도 외관에서는 몰라보시더라고요. 흔히 맥켈란의 가품을 판단하는 위조 방지캡도 똑같이 따라했고요. 그나마 이 부분의 실이 다르다라는 거 제외하고는 모든 게 같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외부 퀄리티는 너무 압도적입니다. 블랙라이트로 비춰야만 나타나는 이스터힐키스 하우스의 형광도료도 발려있더라고요. 그나마 현재로서는 이렇게 뒤에 있는 백라벨 중고거로 돼있는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구독자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앞에서 마스터랑 제가 직접 오픈해서 마셔본 결과 술은 맥켈란 조금이라도 드셔보신 분들은 가품이라고 생각하실 만큼 위스키보다는 약간 보드카에 가까운 맛이었고요. 이제 해외여행 많이들 다니시는데 일단은 조심하셨음 하는 마음에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영상을 업로드를 합니다. 가품 테이스팅한 라이브는 조만간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한 분이라도 피해보는 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영상을 올렸습니다. 가품 제품을 제보해주신 용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실 중국 가짜 술 먹고 뭐 눈 멀었다 뭐 속 베렸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저도 마시기 무서웠는데 그래도 직접 마셔주신 마스터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날 그 보드카 먹었을 때처럼 약간 머리에 숙취도 있으셨다네요. 아무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아유 진짜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자 진짜. 아유.